안녕하세요. 저는 SK하이닉스 허재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프리즈 기초 학습법에 대한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SK하이닉스에서 반도체 생산 설비를 관리하고 있으며 트리즈는 2003년에 입문한 뒤로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트리즈를 토대로 한 현장 문제 해결 활동을 인정받아 2019년도에는 충북 품질 유공자로 표창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독특하고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술인 3D 프린팅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 관련 자격도 취득하였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인 SK하이닉스를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12년 SK계열사로 새롭게 출범한 메모리 반도체 전문회사이며 이천과 청주의 사업장을 두고 있습니다. 이천 사업장은 세계 최고 품질의 D램을, 청주 사업장은 세계 최고 품질의 NAND 플래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심 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트리즈 기초 학습 방법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발표는 트리즈 학습과 몰입을 시작으로 악기 DIY와 트리즈 연계 학습 결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은 기술이 진화하고 모든 것이 융합하고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 부릅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인간의 창의성이 더욱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창의력 기반의 문제 해결 도구로 널리 알려진 트리즈를 도입하는 기업이나 학교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방법과 다른 트리즈를 배우고 현장에 적용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교육에 활용된 사례가 교육생들의 관심과 다르거나 난해할 경우 학습 효과는 더욱 떨어집니다. 본 논문은 교육생들의 몰입을 유도하고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관심 분야와 연계한 트리즈 학습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트리즈 학습과 몰입. 먼저 트리즈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트리즈는 러시아의 알츠 슐러에 완성된 문제 해결 기법으로 수십만 가지의 특허에서 문제 해결 과정의 규칙성을 파악, 즉 창의적 문제 해결 공통 원리를 연구하여 정리한 발명 문제 해결 방법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 도구들이 다양해서 창의적 문제 해결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트리즈는 문제 해결 대상을 특정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서포트해 줍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 활동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이 다양한 결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뛰어난 문제 해결 효과를 가지고 있는 트리즈로는 국내외 기업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설비를 담당하는 대다수의 사원들도 트리즈 기초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업무 활용도는 그다지 높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트리즈 학습 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무엇보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 과정에서 소개하는 대부분의 사례들이 학습 대상자와 밀접한 관련이 없거나 교육을 위한 사례로만 소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트리즈를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 입장에서 전혀 모르는 분야의 기술이나 관심도 없는 사례로 교육을 받게 되면 학습 몰입도는 반감되며 학습 후 효과는 역시 크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낚시에만 관심 있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별로 관심 없는 음악 관련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반대로 새로 나온 낚시 용품이나 많은 물고기를 낚은 포인트에 대해 얘기한다면 분명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취미나 특기와 같이 특정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면 흥미를 가지고 관련 지식을 탐구하려는 상태가 됩니다. 트리즈 교육에도 관심 분야 사례를 접목시킬 수 있다면 학습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트리즈 학습 시 몰입도와 학습 후 실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심 분야의 연계는 필요한 것입니다. 2. 관심 분야와 연계한 트리즈 학습. 일반적으로 트리즈를 업무상 필요에 의해 배워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학습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도 작용합니다. 교육이 부담스럽다는 것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트리지와 관심 분야를 연계시킬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과정 자체를 바꾸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집합 교육 이후 자가 학습을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기초 과정을 이수했다면 연습 삼아 적용해 볼 과제가 필요하며 이때 자신의 관심사, 즉 취미 활동과 연계한 문제를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취미 활동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발명 원리, 분리 원리, 표준화 등 트리지의 도구들을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 시 몰입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최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취미나 전문 분야를 살펴보면 음악과 공예 활동 등의 창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술과 공예를 포함한 DIY 시장, 즉 직접 만들어 쓰는 시장이 점차 커지고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만든 음식, 직접 만드는 가구, 직접 만드는 양초, 텃밭도 직접 일구고 채소를 얻어내고, 심지어 악기도 직접 만들어 연주하고, 직접 부른 노래를 집에서 직접 레코딩하기도 합니다. 과거 창조 활동이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보다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한 수단으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트리지는 이러한 창조 활동들과 마치 공생하는 생물과 같이 유기적 연계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창조 활동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가 트리지를 접목시키고 직접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기법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악기 제작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 악기를 만들면서 트리지도 함께 익힐 수 있다면 좋은 학습 기회가 될 것입니다. 논문은 가장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악기를 대상으로 일련의 제작 과정에 나타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실제로 악기를 제작하며 나타나는 각가지 문제에 대해 트리지적 시각과 문제 해결 마인드를 가지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먼저 대상 악기인 심플 플루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심플 플루트는 6개의 구멍을 가진 치주 악기로 아이리시 휘슬이나 리코드가 세로로 부는 것과 달리 가로로 부는 관악기입니다. 마네의 작품, 피리 부는 소년이 연주하는 악기가 가장 유사한 형태이며 이러한 악기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로 피리라 부르지만 엄연히 피리라고 하는 국악기가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는 마커 셰퍼드의 제작서인 심플 플루트의 내용을 참고하여 일반적인 플루트와 구별하기 위해 비교적 간단한 구조를 지닌 이 악기를 심플 플루트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심플 플루트는 리코더의 피플과 같은 복잡한 발음 구조 없이 마우스피스만으로 소리가 나는 악기입니다. 심플 플루트는 기본적으로 서양 음악에 활용되고 있는 칠음계의 악기입니다. 각 구멍의 기본 위치가 악기 전체 길이에 대한 비율로 정해지지만 구멍의 크기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하여 운지 간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악기의 음은 관의 직경과 길이에 의해 결정됩니다. 발생된 진동이 관의 고유 진동수와 공명을 통해 더큰 소리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연주 가능한 악기 제작을 목표로 제작을 진행하면 각 단계에서 잠재된 미묘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심플 플루트의 제작 과정은 재료 준비부터 제작 검수까지 7단계로 간단하며 재료 준비와 구멍 가공이 전체 제작 과정의 80%가 넘는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선 악기 제작에 필요한 재료, 즉 자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찾아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창조 활동들은 필요한 적합한 기능들과 특성의 재료를 찾아 가공한 뒤 조합하여 원하는 결과를 만듭니다. 조금이라도 더 원하는 것에 가까운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적합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없다면 주의 자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재료 준비에 필요한 효율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트리지 이론에서 아이디어를 효율적으로 찾는 FOS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본 논문에는 FOS를 수정한 FORS 방법을 제안합니다. FORS는 문제 해결에 적합한 기능을 수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원을 찾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대금과 같은 국악기, 인도의 반수리와 중국의 디지는 모두 대나무로 만들어진 악기입니다. 과거에도 이미 필요한 특성을 가진 자원을 찾아 활용해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의 뼈로 만든 악기가 출토되기도 했습니다. 뼈와 대나무는 완전히 다른 물성이지만 길이가 길고 외형이 둥글며 내부가 비어있는 특징은 같기 때문에 관악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자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작에 필요한 소재를 FORS를 찾을 때에는 먼저 자원이 필요한 요건, 즉 타겟을 설정하고 필요한 형상과 속성의 가용 자원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합니다. 이때 자원이 너무 고가이면 구입하는 것도 경제성 측면에 옳은 선택입니다. 가정 내에서도 관악기의 요건을 타겟으로 두고 찾아본 결과 필요한 요건을 갖춘 다양한 사물이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PVC 소재의 수도관을 악기 재료로 선정하였습니다. 우선 악기의 소재를 적절한 길이로 자르는 절단 과정을 거칩니다. 만약 일반 가정에서 톱과 같은 절단 도구가 없거나 쓸수 없는 문제 상황이라면 단단한 PVC 소재의 수도관을 어떻게 자를 수 있을까요? 트리즈의 물질장 개념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떨어지는 사과는 지구와 사과의 중력이라는 에너지가 작용한 결과이며 우측 그림과 같이 간단한 도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을 물질장 모델이라고 합니다. 물질장을 활용하여 톱이 없는 환경에서 새로운 절단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절단은 일반적으로 톱이나 칼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강한 빛의 에너지, 레이저나 강한 수압으로 자를 수도 있습니다. PVC 파이프는 열 가속성 특성을 지닌 소재이므로 열을 이용하여 자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질장 모델에서 에너지 장만 변경한 결과입니다. 절단은 물건을 도구로 자르거나 베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만 결과적 관점으로 보면 대상이 분리되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재를 둘로 나누어 분리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그림과 같이 자르지 않고도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뚫어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가는 실만으로도 PVC 파이프를 자를 수 있는데 영상과 같이 파이프에 감아 마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계장이 마찰에 의해 열장으로 변환된 결과라 할수 있겠습니다. 구멍을 가공하기에 앞서 재단된 소재의 중심선을 표기합니다. 하지만 매끈한 곡면의 중심선을 표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40가지 발명 원리 중 4번 비대칭과 11번 사전 예방 조치를 활용하여 그림과 같이 둥근 표면에 수평선을 긋는 문제의 해결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파이프 하나를 더 붙여줌으로써 표기 과정에 소재가 굴러다니지 않으며 스스로 선을 긋는 기준, 즉 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서 표기한 선은 고문 가공 후에 지어야 하나 잘 지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명 원리 3번 국부적품 줄과 30번 유연한 열분막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표면에 열분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시키고 마스킹 테이프 위에 표기하면 가공 후에 제거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멍 가공을 위해 전동 드릴로 소재의 구멍을 뚫을 때 재료 내부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으로 사전 예방, 즉 안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림과 같이 드릴 비트에 더 이상 깊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스토퍼를 설치하여 길이를 한정시키면 내부에 불활성 환경이 조성됩니다. 마찬가지로 드릴 비트에 테이프를 감아주어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드릴과 같은 도구가 없다면 열을 이용하여 가공 가능합니다. 전기 인두나 금속 소재를 달구어 구멍을 뚫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작은 구멍을 만들고 이 구멍을 가위의 빗면을 이용하여 적당한 크기로 넓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각국의 전통 악기 제작자들은 대나무와 같은 소재를 다양한 굵기의 금속 막대를 달구어 운지구멍을 내는 방식으로 악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악기의 구멍을 줄, 사포 등을 이용해서 다듬어 정확한 음정으로 맞추는 조율 과정을 거칩니다. 조율은 일반적으로 디지털 조율기를 활용하지만 스마트폰에
조율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조율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이렇게 융합과 변화를 거듭한 끝에 실체가 없어도 기능만 남는 형태로 진화합니다. 트리즈는 이러한 기술 진화의 법칙에 대해서도 이미 연구되어 있습니다. 악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악기의 표면을 다듬고 장식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과정을 악기 마감이라고 합니다. PVC 소재이지만 외관을 돋보이게 만드는 과정을 거칩니다. 나무를 종이와 같이 얇게 한 나무, 무늬목을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얇은 무늬목을 겹겹이 붙여서 목표한 형상으로 만듭니다. 발명 원리로 표현하면 유연한 얇은 막을 중첩, 포개기로 구현한 것입니다. 실제로 나무와 습성이 같기 때문에 표면을 바니쉬 등의 마감제를 발라주어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제작 과정상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악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부에 조명을 추가하거나 여러 조각으로 결합이 가능한 분리형 악기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하고 독특한 악기를 만들 수 있었으며, 세 번째 악기는 앞서 설명한 표면을 무늬목으로 마감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분리 및 통합을 통해 다양한 키로 변경되는 악기, 구멍을 비스듬히 타공하여 편안한 우지 간격을 가지도록 한 악기, 얇은 소재의 관을 여러 겹으로 중첩시켜 작게 접을 수 있도록 한 악기, 중첩된 부분의 길이를 변화시킬 수 있어 음정 조절이 가능한 악기 등 제작자의 컨셉과 의도를 반영한 다양한 악기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3. 악기 DIY와 트리즈의 연기 학습 결과. 간단한 심플 플루트 제작 과정에 트리즈 도구를 전반적으로 접목시켜 보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트리즈 입문 과정의 학습자가 실무에 적용에 앞서 본인의 관심사와 접목시켜 보는 것은 좋은 연습 과정이 될 것입니다. 제작 과정에서의 문제 상황을 풀어볼 수 있었고, 해결 도구를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트리즈는 악기 제작 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서포트해 줍니다. 제작 시간 또한 기존에 비해 현저히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명 원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지그들을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어서 제작의 편의성,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므로 적은 비용으로 보다 빠르게 완성도 높은 악기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플루트의 끝부분에 헤드 크라운을 적용하여 마감하면 악기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FORS를 통해 찾은 의류용 단추를 헤드 크라운으로 적용하여 악기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플루트를 세워서 보관할 수 있는 악기 스탠드에 대해 FORS를 실시하여 냄비 받침대와 도어 스토퍼를 조합하여 완성할 수 있었으며, 최소 비용으로 목표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PVC로 만든 심플 플루트에 무늬목을 적용하여 마감한 것입니다. 이것은 FORS를 통해 찾은 의류용 단추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제 제 논문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 효과는 학습자의 몰입도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트리저와 같은 창의적 문제 해결 도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쉽사리 활용을 포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 분야의 전문성과 지식을 어느 정도 겸비하여야 하고, 해당 분야에서 발생된 문제를 스스로 포착해 내었을 때 자연스럽게 몰입하고 동시에 문제 해결 의지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학습자의 관심 분야를 바탕으로 트리즈를 학습하는 것은 흥미와 몰입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예나 DIY와 같은 제작 활동과의 연계는 창작 활동 과정의 잠재 문제가
트리즈 학습 재료로 활용될 수 있고 실습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에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이론을 체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논문 작성 시 참고한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